can't describe. There's magic in the air, the world has come alive. And when I see you, you make my pulse rise. I never knew that I could be so hypnotized. There's something in your touch, baby. The way your body's moving me. And I don't know where this soul will go. Oh, nobody. 1000m입니다. 제 생애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가. 화학산보다 더 힘들어. 오늘 아침밥으로 하딩쿡을 싸왔는데요. 밥을 못 먹고 갈 것 같아요. 모르고 방부제를 넣어버렸네요. 냄새는 맛있어 보이네.
오늘은 파워젤이랑 그리고 요즘에 자주 먹는 이거 GS마트에서 산 건데요. 팬케이크라고 이게 앙금이랑 핫케이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피가 크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최대한 절약해서 이게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약과 사전 답사를 왔지만 조금 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후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자전거 대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대회들이 많이 개최된다고 해서 설악 그랜폰도 메디오 코스로 신청을 했습니다. 코스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랜폰도와 메디오 코스로 나뉩니다. 그랜폰도와 메디오의 차이점은 그랜폰도는 조금 더 어려운 코스이고 메디오 코스는 저처럼 일반인이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쉬운 난이도를 가진 코스예요. 설악 그랜폰도는 208km에 3,800, 메디오 코스는 108km에 1,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메디오 코스라고 해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과 함께 코스를 돈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대회가 열리면 도로 통제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지 않을까 해요. 풍경 진짜 좋다. 계곡이다, 계곡. 대회 때는 풍경 하나도 못 보겠지.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1, 2, 3, 4. 'Cause it all been. Where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says it all been. Yeah,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here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here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your horizon. Well,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the horizon. Yeah,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your horizon. Well,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your horizon. Say,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 sight.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 sight? 살던 마을, 살던 고개를 딱 들어오자마자 경사도가 3%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0%에서 2, 3% 왔다 갔다 걸어다가 이제 경사도가 지금 3%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경사가 6% 올라갑니다.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개도 얕보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다리 털리면 구룡령 가기 힘들겠는데. 경사도 10%까진 가네요. 가기 전에 파워제를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빕숏에다가 이렇게 놓는 이유는 여기가 습한 기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끈적거려요. 뒤에 먹을 게 잔뜩 있는데 같이 있으면 나중에 끈적거려서 막 핸들에도 다 묻거든요. 그래서 보통 빕숏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이제 28kg. 저는 어필보다 무서운 게 봉크인 것 같아요. 자, 먹는 거는 배고프기 전에 계속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먹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투어 라이딩을 하게 된 계기가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제가 200km 라이딩 갔다가 호흡곤란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신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욕심만으로 완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전거는 이 야외 활동이고 또 고강도 운동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안장 위에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어지럽거나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안장 위에서 내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안장 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많겠네요. 이제 구룡령을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30km. 빨리 여기 무당벌레 같은 게 먹으려고 했는데 앉았으니까 먹어야겠다.
깜짝 놀랐네. 와, 깜짝 놀랐네. 와, 박힌 줄 알았어. 완전 무서워. 이상하게 생겼어. 가야겠다. 오예, 이리로 와. 저 표시는 뭐지? 저 악기 같은 표시? 저건 뭐예요? 희한하네. 구릉령은 6km에 390m, 그리고 평균 경사도가 6%예요. 근데 경사 10%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죽을 맛은 아니에요. 그때 가평 오곡에를 갔다 와서 그런가? 완전 죽을 맛은 아니네. As it's right, I won't.
3m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핸들을 꽉 잡아야 됩니다. 45km 정도였는데 벌써 다운힐로 62km로 왔습니다. 이제 거의 조칭령 다 왔어요. 조칭령만 넘으면 오늘 가장 큰 어필은 끝난 거예요. 다운힐 진짜 조심해야겠는데요. 코너링도 헤어핀도 진짜 많고 바람도 진짜 많이 불어요. 와, 브레이크 잡는데 손이 아작나는 줄 알았어. 조칭령은 4km, 436m, 평균 경사도 10.1%입니다. 아까 구룡령보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경사도와 고도가 좀 높아요. 처음부터 안 나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와! 와! 처음부터 10% 나옵니다. 아, 여기 평균 경사도가 10%가 넘지? 11%! 와! 나 파우젤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파우젤 타이밍을 놓쳤어요. 와, 저기 어떡해. 아. 초반 스타트부터 경사 12% 찍습니다. 어마무시하군. 와. 정상에 거의 닿았는데요. 제 생애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가 경사가 14%로 4km야 여기. 와,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화학산보다 더 힘들어. 왜 여기 오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나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미제만 넘으면 돼요. 거의 이제 횟고 200 남았어. 30km 남았다.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란폰도 208km에 3800을 어떻게 타? 와, 대단하시다, 진짜. 난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지금 물이 다 떨어져서. 중요한 물이 다 떨어졌네. 대낮날은 물통을 두 개 가져와야 되겠어요. 와, 이제 90km 왔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마른 상태예요. 배도 고프고, 근데 지금 보급품을 먹으면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못 먹고 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어필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긴 것 같아요. 여기 맞다. 와, 터널이 있구나. 오미제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 우측이 오미제 아니야? 이정표가 우측이 오미제라는데? 어? 그치? 내가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죄송해요. 코스를 제가 힘들어서 정신이 없나 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터널 가는 게 아니고요. 옆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터널로 가시면
못 돌아옵니다. 차도 많아요. 저 진짜 식겁했어요. 저 터널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오미제는 1.4km, 139m에 7.8%입니다. 언덕이 낮아도 이미 구룡령과 조칩령을 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언덕이어도 엉덩이랑 온 곳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란폰도 타시는 분들, 메디오 타시는 분들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나는 투어만 즐길래. 너무 힘들어. 재밌게 타야겠어. 문 열어줘.